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딱 나와 최적입니다. 월간 최적 3월호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우선 시작 전에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월간 최적 2월호에 대한 뜨거운 반응 고맙고, 그리고 우리 제자들 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 강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과탐선택자 친구들도 와서 뭐 인사도 해주고, 그리고 뭐 약간의 장난기설인 또 이야기도 올려주어서 선생님은 또 그거 보면서 흐뭇하게, 야 월간 최적 시리즈가 이렇게 또 인정받고 있구나, 그러면 또 이번에 3월호 4월호 계속 이어질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야 할까, 일단은 왜 갑자기 모자를 쓰셨나요? 꼬라지가 말이 아니군요. 방금까지 좀 오랜만에 삘이 막 차올라서 드럼을 치다 보니까 우선 좀 땀도 흘렸고, 그리고 또 모자를 쓴 채로 치다 보니 네, 몰골이 말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월간 최적 3월호를 기다리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인사 끝났으니까 두 번째, 이제까지 최적은 2월달에 뭐 했냐. 일단 첫 번째 사회문화 개념 완성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요 월간 최적 3월호를 촬영하는 이 시점에 드디어 완강이 한 주 남았습니다. 사회문화 개념 완성은요 그냥 날짜를 찝어드리면 3월 13일 13일에 월요일입니다. 우리 메가스터디 완강이 될 거고요. 정치협업은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14주 컬이니까 월간 최적 4월호에서 아마 완강 인사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4월 아주 초에 완강이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통계게임입니다. 통계게임 교재가 이제 최종 검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빛을 딱 볼 직전인데요. 통계게임과 관련해서 뭐 선생님이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또 공지를 올렸는데 뭐 정법러들은 울어요. 아니 왜 울어? 아니 선거게임은 기다리면 4월에 또 나와요. 선거게임은 한 주에 끝나는, 즉 인터넷 강의로 따지면 3강이 끝나고요. 통계게임은 4주 걸리지 않습니까? 12주니까 이게 선생님이 사회문화에만 신경 써가지고 먼저 오픈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예정되어 있는 시기, 그 호흡을 계속 잘 타고 있다. 선생님 휴강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통계게임과 선거게임 기다리면 바로 오픈을 할 텐데 메가스터디에 공지를 올렸으니까 그 날짜, 뭐 어떤 강의인지, 그 다음에 뭐 현장 강의로도 연계해서 듣고 싶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호흡으로 진행되는 건지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 열정으로 끝까지 가자 열끝 강의는요, 현재 업로드 되어 있는 거 딱 따지면 정법 16강, 사회문화도 16강, 이 정도면요 둘 다 2단원이 끝나 있습니다. 통합사회 지금 17강까지 올라갔고요. 통합사회도 원래는 2단원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선생님도 풀 악셀을 밟으면서 현재 4단원에 진행 중입니다. 뭐 4단원 5단원 우리 통합사회 공부를 해본 친구들 혹은 이제 해나가는 친구들은 이 두려움의 대상인 법파트와 경제파트가 4단원 5단원인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죠. 단끝 강의가 드디어 또 이제 개강이 되겠죠. 단끝은 뭐냐, 열끝은 10시간에 끝내는 건데 단끝 강좌는 이제 단박에 끝낸다 해서 중간고사 직전 대비로서 기능을 할 건데요. 이 단끝 강의와 열끝 강의에 대한 어떤 연계성,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점도 있어요. 뭐 단끝 강의라고 하니까 아니 뭐하러 10시간에 끝내, 단박에 끝내면 되지. 그래서 열끝 강의를 패스하고 단끝 강의에만 의지할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우리 제자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열끝 강의로 미리 준비하고 단끝 강의로 끝맺음을 딱 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 펴고 빡! 그렇다면 3월 23일 학력평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까? 약간의 서운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좀 스타일이 안 맞네. 학평 대비 영상, 3월 학평 만점 받고 싶니? 라는 영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2, 고1 적자들 클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좀 단기간에라도 빨리 확인을 해서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해설 강의도 올라갈 거니까요. 반드시 수강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단순한 해설이 아니고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전해드릴 네 번째 소식은요, 최근에 있었던 일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2월달에 선생님이 읽은 책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살짝 이야기를 하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어떤 반에서는 하기도 했고 어떤 반에서는 또 안 하기도 했는데, 자 선생님이 정말 오랜만에 아주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읽었던 재밌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책이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재밌기도 하고 아주 딱딱하기도 하고 학술서이기도 하고 철학서인데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개소리에 대하여.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 아주 얇은 책이고요. 그 얇으니까 우리 현장 조교들한테 야 잠깐 한번 읽어볼래? 해서 그렇게 줬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은 친구도 있고요. 선생님은 드디어 이 책을 읽고 그 전에 없던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거짓말과 개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요. 그 전까지는 그냥
친구가 뭐 좀 허튼 소리를 한다 그러면 저게 거짓말일까? 그냥 개소리일까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고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 주변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가릴 수 있어야 된다. 거짓말과 개소리를 가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읽기를 추천하지 않고요. 나중에 손정님이 기회가 되면 좀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걱정스러운 건 선물로 받았는데 부모님께서 야! 초작 선생님께서 선물로 주셨어? 그 책 나도 읽어보자! 백박스를 깠는데 개소리에 대하여. 다음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 2월 달에 또 책을 많이 샀는데 그 중에 가장 또 인상 깊었던 정말 최적과 어울리지 않을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꽃 도감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울리지 않죠 선생님이랑? 아무리 빨간 모자를 썼다던들 이 꽃 도감이랑 최적이 어울리겠습니까? 근데 왜 샀는지 아십니까? 현장 수업에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피로가 누적되고 하니까 아 우리 제자들이 좀 졸아요. 그래서 뭐 물도 한 잔 마셔라 혹은 정말 피곤하면 나가서 뭐 세수하고 와라 라든지 이런 등등의 조언도 하는데 갑자기 어떨 때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막 끌어올라 너희 자식 진짜 계속 잘 거야! 할 때 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 마음으로부터 욕이 치밀어 오르면 그때는 아름다운 말로 바꿔보자 해서 야 이씨 장미 이런 장미 같은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장미부터 뭐 셀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카네이션 뭐 국화꽃 개나리 개나리 괜찮죠. 욕할 때 이런 개나리 괜찮은데 잠깐만 꽃 종류가 그것만 있진 않을 텐데 그래서 꽃 종류를 알아두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꽃을 알 때 선생님이 부를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을 부르면서 너는 정말 튤립 같구나. 꽃 같은 아이야. 프로테아 같구나. 프로테아는 이건 뭐 이런 펜지도 예쁘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사봤는데요. 그냥 아까 뭐 욕하기 위해서라는 건 정말 농담이고요. 그냥 마음이 메말라 갈 때쯤에 선생님이 꽃 구경 가긴 힘든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살 것은 어류 도감. 실제 구매 목록에 놔뒀거든요. 어리도감. 자, 그 다음 이제 3월에 읽을 책 오늘 방금 정말 방금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나 프로이트의 자아와 방어 기제입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자아와 방어 기제.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지? 위에 있는 분은 그 유명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안나 프로이트는 그의 막내 딸인데요.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안나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을 이제 아동 쪽으로 확장을 시킨 분인데 왜 그럼 선생님 뭐 아동에 대한 정신분석학 책을 왜 사셨습니까? 이제부터 예고입니다. 방어기제에 대한 걸 언젠간 정리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뭐 선생님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무섭죠. 혹은 이런 내용이 교육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여요. 우리가 뭔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듣거나 뭔가 좀 마음에 고통이 생길 때 그로부터 내 마음이 다치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방어기제라고 부르는데요. 그 아까 소개했던 안나 프로이트가 한 10가지 정도의 방어기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사봤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안나 프로이트의 하버드 강좌. 근데 요 책이 오히려 더 어렵고요. 아까 살짝 봤는데 오히려 이 책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뭐 별 기대하진 않고 샀는데 근데 이 책은 선생님이 해드리고 싶은 얘기랑은 관련이 없고 좀 쉬운 책인데 이 책이 관련이 있는데 아 이 책은 또 너무 학술 사다 보니까 어려워서 결국 또 선택을 해야 됐다. 과거에 샀다가 잃어버렸던 그 책 베일런트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방어 기제를 한땀 한땀 연구를 해서 선생님이 직접 연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월 학평에 시험을 나름 준비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야. 이제 막 상처받잖아요. 마상 상처받을 때 그걸 바로 차단시키는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게 있잖아요. 빵 사탐은 좀 밀어놨는데 국어도 좀 했어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하죠. 방어 기제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뭐 수도 없이 많다는 게 정말 무한대로 많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안나 프로이트 교수님께서 10가지 정도로 정리했던 걸 이제 베일런트 교수님께서 18개로 확장을 시키고 이제 차근차근 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임상 관찰과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그리하여 선생님도 언젠가는 방어 기제를 한 번쯤은 정리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기회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좀 더 가벼운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은 4월 초 한 4월 10일경 정도가 되면 일단은 개념한 선거 더불어서 통계 게임과 선거 게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숨 돌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에 좀 집중을 하면서 스튜디오 강의들을 좀 찍다가 아마 선생님 계획은 아직 확실하게 서진 않았지만 4월 중순 말 정도가 되면 또 아버지 어머니 뵈러 고향 제주를 찾을 생각입니다. 그때는 좀 기획을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듣는 적자들이 있으면
선생님 저 중간고사 이때 끝나는데 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제주도에 내려가면 제주도 적자들과 함께 짜장면 먹으러 갈까? 짜장면? 선생님 짜장면 먹은 지 꽤 됐는데 선생님이 짜장면 배달했던 거기서 먹을까요? 아 선생님이 몇 년 전이죠? 꽤 됐습니다. 한 5년 됐는데 그때 요가를 좀 하다가 그 뒤에 필라테스로 아 머리야 필라테스 사기 건이 좀 있었어요. 그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필라테스 사기를 당한 이후에 요가와 필라테스의 울렁증이 생겨서 감히 도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뻣뻣해요 몸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요가에 도전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가 스튜디오에서 뵐 수도 있다는 거. 아 이건 뭐 확정되는 거 아니니까 선생님 왜 요가 영상 안 올려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운동은 요즘 뭐 진짜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정말 최소가 5번이고요 토요일날은 아예 갈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그 토요일날 하루를 빼면 주 5일 6일 정도 나갈 수 있는데 제가 6일 나가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월간 최적 2월호에 설명해드렸던 혹은 나름 약속해드렸던 몸무게가 전혀 안 빠져가지고 아 이거 신기하네 이거. 그렇다고 막 야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며 밥을 그렇게 막 뭐 두세 그릇씩 먹는 것도 아닌데 몸무게 공개 약속은 좀 4월달로 미루겠습니다. 아 근데 운동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5일 6일 매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때라 아마도 우리 연구실 회식도 할 것 같은데 그때 또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릴 것이고요. 4월 달에 선생님은 뭐 약간의 쉬는 시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좀 4월 달에도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달에 약점 공략 특강 스킬러 특강 뿐만 아니라 분설의 기선제압 교재가 드디어 작업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들로 우리 제자들을 또 감동시킬까? 어떻게 한 문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연습을 시킬 수 있나라고 상당히 짜임새 있는 기선제압 그리고 적자생존 모의고사를 개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러분 참 많이 기다리죠. 큐뱅크 블랙 라벨 줄여서 큐블라라고 부르는 답이 하나짜리가 아니죠. 빵개부터 5개까지의 기출문제 싹 다 모은 그 아주 기가 막힌 문제집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원고는 다 넘어가서 열심히 출판사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립니다. 가글 특강이 오픈될 겁니다. 얘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한 4월달 정도 되면 이 가글이 무슨 말이냐? 선생님 입이 좀 텁텁해요. 좀 개운한 뭐 없어요? 가글 딱 뱉으면 막 입이 상쾌해지면 우리가 가글 할만 난다. 가글이 필요하다. 그 시원함과 개운함을 위해서 가글 특강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문제가 됐든 뭐 개념이 됐든 간에 어떤 뭐 스킬러에 대한 내용이든 간에 따로 정리해드리는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길을 가보겠습니다. 근데 가글은 나중에 딱 보시면 글자가 리을이 아니고요. 받침이 리을 기역입니다. 뭐야 가글? 가글? 읽을 때는 가글인데 무슨 뜻이냐?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선생님 저 진짜 등이 너무 가려운데 손이 안 닿아서 그때 긁어드립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특강, 가글 특강으로 또 FAQ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이거는 누적되는 강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강의가 좀 더 목록이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또 개방형 강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간 최적 3월호 이렇게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의 또 뜨거운 성원 기대하면서 또 설렘을 가지고 월간 최적 4월호 그때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의 3월은 더 짜임새 있게 밀도 있게 열심히 멋지게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의 평화, 평온,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안녕!